펠로시 미국 의장이 타이완을 다녀간 뒤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을 이어오던 중국은 미국과의 대화협력 단절을 선언했고, 이에 미국은 무책임하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타이완 상공에 가까이부터 촬영했다며 중국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바다와 타이완의 해안선과 중앙산맥 양측 군함이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서 대치하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까지 중국 군용기 68대와 군함 13척이 해협 중간선을 넘었고, 오늘도 사흘째 타이완섬 공격 모의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먼다오와 마주 열도를 침범한 중국군 무인기와 비행체를 쫓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의장 개인에 대한 제재에 이어 8개 항의 대미 교류 중단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양국 간 군사 분야 대화는 물론 범죄나 기후 변화 분야의 협력 중단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주미 중국 대사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이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It's fundamentally irresponsible. There is no need and there's no reason for this escalation. 박진 외교부 장관도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납될 수 없다고 한 건데, 미국과 일본이 자주 쓰지만 우리가 사용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타이완을 장기 식민 통치한 일본은 이 문제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박 장관 발언에 대해선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칭다오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타이완 해협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